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. 금융위의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가 24일 종가 기준으로 주의 단계 요건에 부합했습니다. 고 위원장은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라며 채권, 외환, 그리고 기업 신용 부분은 아직 양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컨틴전시 플랜의 대응 단계는 시장의 변동성과 속도에 따라 조정되며 작년 10월에 지수 3000선이 붕괴됐을 때도 모니터링 단계가 주의로 상향돼 약 한 달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.